생각을 잘하는 걸까? 그렇지. 나무는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으면 서 있죠. 네.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여기 얘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까 봤던 덩굴나무잖아요, 그렇죠? 네. 얘는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잘 설까요, 안 설까요? 안 설. 네. 한번 꽂아 볼까? 자, 볼까요? 선생님이 손으로 잡고 있어도, 잘 안 서 있죠? 햇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, 햇님에서. 그치? 그 햇볕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, 얘가 잘 못 서고 이렇게 되면 햇볕을 받기가 힘들죠?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햇볕을 잘 받을까요? 나무에 매달려야 돼. 그렇죠.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가야 높이 올라가서 햇볕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?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덩굴나무들도요, 이렇게 다른 나무에 기대서 살아야 높이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해를 보려고 뱅글뱅글 다른 나무를 감고 위로 자라는 거구나. 덩굴나무야, 햇님 잘 보이니?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덩굴나무가 되어보는 거야. 앉아. 자, 그리고 눈을 감을 거야. 눈 감고 천천히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나무를 찾을 거야. 알겠지? 자, 출발. 천천히 조심조심. 여기까지 덩굴이 있어. 됐다. 선생님, 저 왜 달렸어요? 이 나무도 힘이 될까요? 네, 무거운 걸 들어요. 자, 선생님 나무를 향해서 출발. 올라와야 돼, 진서도, 진서도 다시. 올라오네. 그렇지. 와, 잘한다. 그렇지. 정말 덩굴나무처럼 계속 올라오는데? 나르고도 매달렸지, 자, 우리 친구들, 금방 선생님 나무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 힘들었어, 안 힘들었어? 힘들었지?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되게 힘들었는데, 사실은 친구들도 선생님 올라오기가 힘들죠. 나무도, 덩굴나무가 올라가면 힘들지만, 덩굴나무도 다른 나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근데 서로 어울려서, 사는 거야. 알겠지? 덩굴나무야, 햇볕 잘 받고, 잘 자라라! 자, 잘했어. 잘 이시라!